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PC가 들어왔습니다. 이 PC는 지금 CPU가 9700KF여가지고요. 이 CPU의 발열을 잡기 위해서 쿨러는 EVGA의 CLC280 이 쿨러가 달려있어요. 근데 CLC280이 성능은 좋지만 소음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CLC280에 달려있는 이 순정 쿨러의 뭐 고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도 대형 케이스 넘버8이라서 140mm 쿨링팬이 앞에 3개, 뒤에 하나, 총 4개가 달려있어요. 이 쿨링팬 소음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거를 쓰시는 이 고객분의 이 사용하는 이 환경 자체가 한의원에서 이 한의사님인데 상담실에서 고객들 응대할 때 뭐 그렇게 쓰면서 이제 영상 편집도 하신다라고 해요. 근데 고객분들이랑 상담할 때 이 팬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팬들을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팬은 아틱의 P14나 요런 제품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P14 같은 경우는 한 10개 20개 사면은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재수 없으면 이제 복불복이죠. 굉장히 소음이 심한 그런 제품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비콰이어트 제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수냉 쿨러에 달려있는 기본 쿨러를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쓸 거고요. 그리고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요 케이스 기본 팬은 요 섀도우 윙스2라는 요 제품 900rpm짜리. 얘는 풍압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요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싹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 제품들을 다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해줄 Y 케이블. 요 케이블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소음 자체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무소음은 아니어도 저소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상단에 있는 CPU 쿨러는 일단 교체를 해 놓은 상태예요. 케이스 쿨러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분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쿨링팬을 이렇게 4개를 다 떼어냈습니다. 이제 요 팬들을 다시 장착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쿨러 교체는 다 끝났고요. 정상적으로 쿨러가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돌아가네요. 전면에 세 개도 잘 돌아가고 후면도 돌아가고 상단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PC를 꺼주고 전면 베젤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선정기만 해주면 끝나요. 한번 데시벨을 측정을 해볼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쿨링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바꿨는데 이 여섯 개 바꾼 것만으로도 PC 내부의 소음이 약 20dB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뭐 풀로드가 걸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아까 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플러드 걸리면 뭐 70, 80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얘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많이 올라가봤자 50dB 안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일단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도 소음이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통조름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어요. 일단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PC가 굉장히 시끄럽거나 그러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소음 쿨링팬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쿨링팬만 이렇게 교체를 해도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